너희 무능무 자식 지금 어디 있어? 아니 사고를 쳐도 너 네 엄마 피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끼어들어와. 응? 어머니. 어. 아직 안 나갔니? 지금 출근하려고요. 근데 어머니 저녁도 안 드시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영희야. 잠깐 앉아봐. 아, 저 늦었는데. 너 도식이 사고친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어떻게 아셨어요? 도식이 아니 도련님한테 직접 들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니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여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 애가 그냥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계속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 저 도련님 일 앞으로 신경 끌 거예요. 그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어머니도 이번 일만큼은 도련님이 알아서 수습하게 두세요. 어떻게 그래. 근데 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그 큰 돈을 설령 사채를 끌어다 썼대도요. 식구들이 해결해줬다가 도식이 도련님 평생 철 안 들어요. 주식에 미쳐가지고서. 아, 지금 의대 편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 아니 근데 쟤는 도식이가 전세금 해먹은 걸 모르는 모양이네. 아우 이 일을 어떻게 해. 아우 이 일을 어떻게 해. 아우 머리야.